안녕하세요. 맛을 연구하는 사람들 맛연사입니다. 자, 오늘은 기사식당에서 나오는 간장 돼지 불고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장 돼지 불고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재료 양파를 한번 갈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파는 갈아서 120g 정도만 사용할 거고요. 양파를 넣는 이유는 양파가 들어야지 고기도 또 연육장공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자연스럽게 단맛을 내는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룰루랄라 룰루랄라. 자, 이제 양념을 계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000표 몽고 진간장이에요. 자, 종이컵으로는 2분의 1컵 정도 되겠고요. 90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를 잡기 위해서 생강즙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생강을 좀 짜갖고서 즙만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12g 정도만 아낌없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마늘이 빠질 수 없죠. 자, 40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돼지불고기 만들어서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은 쌈장에다가 야채에다 곁들여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 자, 백설표 신설탕이에요. 설탕은 50g 정도만 계량해서 잘 녹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업소용 미원이에요. 자, 대상 제품이고요. 1g 한 꼬집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싫으신 분들은 선택사항이니까 빼셔도 되겠습니다. 시제 제품 쇠고기 다시다예요. 자, 맛연사는 쇠고기 함량이 5%짜리를 쓰고 있어요. 자, 10g 정도만 계량하셔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롯데표 미림입니다. 자, 미림은 16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처음에는 저울계량 하시는 게 좀 까다롭겠지만 나중에 하시면 익숙해지면 편하니까 한번 해보시는 걸 꼭 추천드려요. 자, 맷돌표 순후춧가루예요. 3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뚜기표 올리고당이에요. 자, 43g 정도만 아낌없이 싹싹싹 긁어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편집을 해서 그렇죠? 저는 그릇이 빵꾸 날 때까지 싹싹싹싹 긁어서 넣으니까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싹싹싹 긁어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기름은 좋은 거 쓰면 좋아요. 자, 방앗간 참기름은 더 좋고요. 맛연사는 오뚜기 참기름, 자, 19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봤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항상 음식은 기분 좋게 만들어야지 음식도 맛있게 나오니까요. 항상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주문을 외우고서 만드시면 음식이 더 맛있게 나오니까요. 참고하셨으면 하고요. 제가 손가락으로 맛보는 거, 좀 나무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 먹을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대파, 자, 탕파예요. 자, 115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이컵으로는 한 2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양념을 다 계량해봤고요. 자, 이제 돼지 앞다리살, 전지살이죠. 자, 1kg 200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냉동육은 아니고요. 냉장육입니다. 양념에 고루 잘 섞이게끔, 자, 고기는 뭉쳐 있으니까요 살살 풀어 가시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앞다리살이 양념이 잘 배일 수 있도록, 자, 조물조물 양념이 잘 배일 수 있도록 조물조물 잘 버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냉장 숙성을 만 하루 정도만 하신 다음에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자, 냉장고에다가 24시간 숙성시키신 다음에요, 자, 이제 불에다가 맛나게 볶아 드시면 되겠습니다. 뭐 자기 개인 취향으로 나는 여기다 당근, 양파를 더 넣어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조금만 추가해서 넣어서 볶아 드시면 되고요. 집에서 드실 때는 쌈 채소 준비하시고 쌈장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청양고추, 마늘을 슬라이스해서 같이 곁들여서 드시면 더 맛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양념은 약간 졸이듯이 자 볶아주시면 더 맛나게 드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정집 같은 경우는 불 화력이 약해갖고 처음에 볶을 때는 물이 좀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조금 바싹 볶아 드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졸여서 드시면 간이 딱 맞게끔 올라오니까요.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자, 여기까지 기사식당에서 나오는 간장 돼지 불고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마전사 레시피에 보면, 자, 분말로 만들 수 있는 물냉면이 있어요. 자, 물냉면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자, 장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궁합이 아주 잘 맞으니까요. 레시피 꼭 찾아보셔서 만들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을 연구하는 사람.